강릉 영동대학교는 한계를 넘는 열정적 통섭과 꿈을 현실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로 지역전략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50년 전통의 영동지역 명문사립 의료관광 특성화대학 강릉 영동대학교. 강릉 영동대학교는 1963년 공립간호고등기술학교로 설립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릉 영동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학과를 비롯한 졸업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2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4개과 3,100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직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특성화 정책에 발맞춰 의료관광 특성화 대학을 선포했습니다.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인증 개편했으며 의료서비스 코디과와 산림복지학과, 승마산업학과를 신설,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는 교육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수많은 혁신적 기업의 중심에 선 대학. 교육이 경제를 선도하는 교육경제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는 그 길을 새로이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강릉 영동대학교의 교육경제는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위스보다 훌륭한 대관령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동해안을 웰리스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의 교육경제는 취업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LG, 포스코, KT, 현대, 영풍 등 수많은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을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의 교육경제는 과감하게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인문학 특강과 교양 과목의 대폭 확대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강릉 영동대학교의 교육경제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창립을 통한 의료관광사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학생 30%를 수용하는 행복기숙사와 2018 동계올림픽 연습경기장을 건설합니다. 다른 대학이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 전략. 강릉 영동대학교는 대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경제를 선도해 나갑니다. 강릉 영동대학교는 굴뚝 없는 평화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꿈꿉니다. 바로 의료관광 특성화가 답입니다. 대학과 지역주민이 협동 상생해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웰니스 도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24개 학과는 웰니스 도시 구축에 필요한 역할인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호보건 계열의 학과와 사회복지과, 호텔 리조트과 등 많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서비스 러닝에서 여러 분야의 테라피스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전문적으로 실무 중심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첫 수업을 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믿음직스러웠어요. 군인을 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강릉 영동대학교는 이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학과들이 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과 전기과를 비롯한 공학계열 학과는 물론 야구부가 있는 스포츠지도과는 전국대학 야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저력이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는 앞으로도 특성화 사업을 통해
취업률 80% 이상을 추구하며 새로운 특성화의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미국의 칼슨 뉴먼 대학과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총 25개 외국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국제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학생 1인당 288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배경에는 강릉 영동대학교의 학생 우선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상담실을 비롯한 잡카페와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각 학과는 관련 기업과 MOU를 맺어 가족과 같은 취업이 되도록 촉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사회 책임을 강조한 최초의 대학이 바로 강릉 영동대학교입니다.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도시 빈민을 위한 연탄 나누기, 여름 방학 기간 해외 봉사 활동을 펼친 학생 봉사 동아리의 자발적인 활동은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라오스 등지에서 소중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는 이 같은 사회 책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의 이름을 길동무로 정하고 대학 발전의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강릉 영동 강릉 영동대학교 강릉 영동대학교 준비된 강릉 영동인들에겐 즐거운 혁명의 현장. 그곳에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전체를 넘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 도전하는 강릉 영동인. 그들의 뜨거운 도전이 오늘의 강릉 영동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는 이곳은 강릉 영동대학교입니다.